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무슨 일인지 작업자들이 옥탑 공간에 있는 짐들을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수월하게 보양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이 선박이 지금 처음 비가 되게 좋잖아요. 네. 비가 좋기 때문에 저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식 창호, 고급스러운 한식 창호 집어넣고 텐마루 집어넣고 텐마루에 이제 다과 같은 거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위에 이제 천정에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석발에 올리고 이제 간접 조명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본격적인 작업 전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 평범한 아파트가 한옥 인테리어를 하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아늑하고 그쪽에 또 이제 창문이 얼마져서 좀 뷰가 좋으니까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 공장 안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한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다란 나무 끝부분, 사각으로 파진 홈 안에 하얀색 액체를 짜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한식 창호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한식 창호 중에서 이제 그 틀에 해당하는 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립하러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식 창호를 만들던 작업자가 기다란 도구를 꺼내 들더니 작업 중인 창호에 끼워 조이기 시작합니다. 덜 붙은 부분을 좀 더 밀착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완전 밀착이 완전히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돼야 돼? 한 하루 정도는 하루요? 접착제가 나무에 스며들어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창호의 조임틀을 설치해 고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호의 테두리 작업이 끝나고 다음 진행되는 작업은 창살 조립입니다. 옛날에 다 전통 문짝들은 다 이렇게 끼어 맞춤식 문짝이거든요. 결부를 하는 게 가장 견고합니다. 옛날부터 끼어 맞춤 방식이. 한옥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에 홈을 만들어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하면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어 훨씬 견고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옥에 사셨던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많이 그 아파트나 이런데 그 인테리어를 할 때에 이렇게 이제 한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많이 문의가 오는 편입니다. 이번엔 완성된 창문에 한지를 바르고 있는 작업자. 한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문살의 모양을 통해 한옥의 전체 미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살의 모양뿐 아니라 한지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지인데 이거는 아크릴 한지라고 해서 가운데는 이제 아크릴이고 양 끝에가 이제 한지가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직접 쓰고 나오죠. 그런데 칼로 찢지 않는 이상은 손으로는 만약 살에다 부착했으면 살때가 부러지지 얘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전통 한지는 이렇게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지의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튼튼한 아크릴 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느낌이 확 다르죠.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시 한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문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공사에 들어갈 문의 개수만 해도 17개. 제작하는 기간도 꼬박 5일 이상이나 걸려 완성된 제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거실 텐마루 위에 미세기 창호입니다. 한지하고 살이 있기 때문에 전통 한옥 모양 짝이죠.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운반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마지막은 사람이 직접 들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오늘의 첫 작업은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창호제 가는데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별창 이렇게 아. 창을 드는 식으로 만든 창틀입니다. 창틀. 네. 창의 사이즈와 나무틀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이즈를 꼼꼼히 체크하며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이 아파트 한 면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크기가 상당해 작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전방 창호 네. 위에 그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조립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저 앞에요? 네. 밑에는 하부는 미터기 분이 들어가고 네. 위에는 들창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멋스럽게 보이겠죠. 창틀의 조립을 끝낸 후 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작업자. 자칫 나무가 기존에 있던 창틀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등 나오면은 이 오공본도 있잖아요. 네. 목공이 본드로 바르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실리콘 쏘면은 다 잡혀요. 나무 창틀의 무게는 50kg. 길이는 5.2m나 되기 때문에 작업자 셋이 함께 해야만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인테리어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전.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무거운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물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나무틀을 세우고 있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툇마루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툇마루요? 예. 하판을 세워놔야지만 네. 나중에 안 퉁퉁거리고 변형이 안 옵니다. 툇마루가 주는 정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통 한옥에선 야외에 설치돼 있던 마루를 요즘엔 경치를 볼 수 있는 창가 근처의 실내로 들여와 설치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서랍 들어가니까 좀 약하니까 이걸 좀 보강해 주려고. 아, 여기 밑으로 서랍이 들어가요? 예, 예, 그렇죠. 아, 이 공간을 그러니까 안 보이고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툇마루 같은 거 앉으면 그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좀 다양하게 좀 다 이제 다 쓰니까 다 수납 공간으로. 네. 공중에 떠 있는 툇마루의 특성상 아랫 부분은 비어 있기 마련인데 빈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자주 생겨 요즘 한옥 인테리어에선 통나무 대신 실용적인 짧은 원목 마루 판자를 사용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고무. 아, 고무예요? 이렇게 단단한 고무. 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때렸을 때 그 네. 충기구에서 찍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밀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그런 방식으로. 나무 마루 판재 사이가 들뜨거나 벌어지면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 지저분해지기도 할 뿐더러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어 판재 사이가 뜨지 않게 촘촘히 붙여줘야 합니다. 툇마루 설치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툇마루를 이제 그러니까 집안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창가 쪽에 둔 거고. 그렇죠. 뷰가 그러니까 이게 뷰가 좋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층 건물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자기 앞마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앞마당과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놀기도 하고 아니면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아예 창가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원목이니까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창문 설치 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전통 한옥에선 무더운 여름철 밖에 있는 공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했던 들창을 요즘엔 환기뿐만이 아니라 멋스러운 모양의 인테리어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해도 나중에 하면 걸고 나면 다 모양이 멋있으니까 다들 이제 걸리고 나야 이제 좋아합니다. 바람이 확 들어오시네요. 네. 들창을 통해 문 밖에 있던 자연이 집 안으로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다음은 한옥 인테리어 공사 중 가장 큰 작업 중의 하나인 석가래 설치. 한옥은 100%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일반 시공보다 까다롭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특히 석가래는 무거운 나무를 천장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지금 석가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심플하게. 아. 네, 이제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만. 아.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한 겁니다. 한옥의 느낌을 좀 살리는. 그렇죠. 최대한 한옥의 느낌을 주고 편안하게 또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옥 디자인은 공간의 조건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층 높이가 낮은 옥탑의 특성상 통나무보다는 납작한 형태로 설치됐습니다. 이번엔 미닫이 문 설치입니다. 바닥 레일 작업을 끝낸 작업자가 머스럴 모양의 거북 등살 창호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거북 등살 창호는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 많이 선호하는 문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닫이 문 제품은 예전 한옥에서 쓰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진 걸까요? 여기 보면은 구멍 조조 장치예요. 네. 십자 드라이브 하나 있으면 여기서 돌리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얘는 이제 상하. 네. 이렇게 수직을 잡는 거죠. 네. 얘는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직 수평을.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틀어져 전문가가 와야만 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편해졌네요. 네. 요즘 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좀 쓰기 편하게. 한옥은 스타일은 살리고 편리함은 개선되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옥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조명입니다. 한옥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되어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공간을 충분히 있잖아요. 네. 비출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해놓는 거죠. 간접등은 이제 이렇게 한지를 많이 발라놓죠. 한지, 창호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명 문살을 그냥 끼워 넣는 작업자. 사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모든 게 이제 팔 부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있잖아요.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살 형태로 갖다가. 네. 주둥 켜볼게요. 네.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주둥과 보조등을 선택적으로 켤 수 있게 설치합니다. 한옥의 조명은 음영이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간접 조명이 선호되는데 한지의 두께와 겹수에 따라 다양한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명 설치를 끝내고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분전함에 설 문짝입니다. 분전함이요? 예, 예. 전기 분전함. 전기 콘센트나 차단기 등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안경 맞은 한옥 소품을 활용해 벽에 달아줍니다. 이 경첩이 우측용 좌측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리도 편하게. 덮개를 달아주니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던 부분이 훌륭한 인테리어로 완성됩니다. 이제 한옥 실내 인테리어 작업의 끝이 보이고 작업자들은 마무리 작업의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세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보는 부분. 그 부분에도 포인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산살지 않습니까?
자기 일반 문을 잘하면 되는데. 예, 되는데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더. 여느 아파트와 같은 평범한 인테리어의 아래층과는 달리 옥탑은 멋스러운 한옥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극히 서양적인 건축 구조물인 아파트 안에 우리의 한옥이 오롯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멋스러운 모습은 예전 그대로지만 곳곳에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바뀐 아이디어들까지 눈에 띕니다. 사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이런 포인트를 했죠. 이런 포인트 창호. 이게 국화살이거든요. 네. 근데 열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진이나 뭐 좋은 글귀나 뭐 그런 걸 그 설치해야 되겠죠. 이번 한옥 인테리어의 포인트 전면 창입니다. 가지런한 창살이 달린 미닫이 문을 여니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창. 앞으로 이 창문과 퇴마루가 가족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문을 여니 꽤 커다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 끝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죠. 저 안쪽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공간은 밖에 두면 지저분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깊이가 그래도 이제 충분히 웬만한 손을 다 다니까 지금 보관하기 좋습니다.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 세련되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자연 친화적인 한옥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뭐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이 더욱더 이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